저 하나 얘기할게 있어요. 컴온. 저 내일 꽃춤 때문에 서울 간다. 엄마. 뭔 소리 같아요? 그거 내가 정신 찍고 왔잖아요. 그거 내일 첫 방이라고 내 그 V.M. 라이브 있잖아요. 근데 왜 지금 얘기해 그걸? 좀 까먹고 있었어요. 네, 말이 아니라. 에이, 뭘 칼래? 워낙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일정상. 좀 됐다 와. 됐다. 에이, 참. 이렇게 힘들어하는 타입의 얘기를 하는지. 진짜 몰랐어. 그 저도 제주도 오기 전에 이 정도인지 몰라. 다들 모르셨잖아요. 이 정도인지 나는 몰랐어. 그러니까 저도 아, 그래서 아 리얼로? 왜냐면 우리는 뮤지컬 해봤잖아. 뮤지컬 4시서 했으니까 여러분 뭐 다섯 명 있으니까 너무 남아돌지 않으려나? 내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여러분 내일? 남은 다 보셨잖아요. 아 그래서 내일은 끝나고 왔어.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. 그럼 연습이나 들어와. 내일은 들어와줘야 돼. 들어와 한 거지. 방송은 시계도 방수니까. 넷이서 어쨌든 해보다가 정 안 되면 아니야! 아니, 처음부터 해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야. 해보는 게 없어. 스타트를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. 고점도 보기는 하셔야죠. 인호는 배워야죠. 인호가 아, 인수인계를 해. 인수인계를 해야죠. 인수인계만 2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서요. 할 것이랑 보기 넘겨드려야 돼. 보기는 넘겨드려야 돼. 저 그거 체크하는 거 뒤지. 바쁘는 것도 알려줘. 바쁘는 거. 바쁘는 거. 아, 많이 틀면 바쁘니 바빴어. 네, 바쁘잖아요. 아, 저 설거지도 도와주셨어요. 아, 그럼 정하는 내가 들어갈게. 진짜. 아, 진짜로. 설거지 안 하고? 아니, 왜냐면 내가 기술직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. 아, 진짜 네가. 나도 기술이 없는데. 뭐, 이거 잘했다는 걸. 그래서 오늘 그 박봉은 그 스타를 섭외했다는 거야. 아, 민호 대신에. 손 들고 나오세요. 특별 게스트님 박보검급 스페셜 게스트 나오세요. 박보검급 네. 스페셜 오늘의 특별 게스트 손 들고 나오세요. 손 번쩍 들고 나오세요. 손 번쩍 들고 나오세요. 오늘 주방 들어가세요. 아, 주방에 설거지. 나 이제 설거지만 하면 되지. 많이 씻어가지고 라면 끓여서 여기다 딱 채워줘야 돼. 어? 라면 끓여. 어. 설초에 라면 끓여주지. 라면 끓여만 이렇게 해가지고. 어디서 라면 끓였지? 라면 끓여서 하나도 없노. 야, 그 설거지를 미리 해놨어야지. 큰일이다, 큰일이다. 이래가지고 오늘. 수근아. 네. 네가 이걸 잘 해야 나감독한테 이거 민호처럼 지시 내리라고 그걸 가르쳐야 된다. 예. 나눠. 그래, 나눠놔보라. 이제부터 나영석 PD, 나영석 노이다. 그래 나눠놔보라. 나눠. 일단 설거지 볼게요. 야 이거. 이제부터 이런 거 뭐 해. 어? 나무도. 어. 그럼 밖에서 나오는 거 위주로 하라는 거지. 어. 그래가지고 그릇 오면 빨리 닦아주고. 주머니 넣고 하면 좀 뭐 빨리 해라. 이거 지시를 내려줘. 자, 강가스 두 개 연속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오므라이스도 2인분 연속이에요. 네. 자, 첫 번째 설거지입니다. 두 번째 이불 끝났죠? 그래도 스프 다 드시네. 저 나눌님. 네, 이거를 접시를 두 집어서 나눠야지 물이 빼지는 거예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뭐 기본적인 거를. 예? 이게 뭐예요, 이게 지금? 볼펜도 안 되고 되는 게 없네요. 어, 나눠 노짜정, 노짜정. 노짜정. 우리는 해피 키친. 나눠 단독으로 소리 질러. 야, 아, 너무 바빠. 나눠 불안해요. 너무 바빠. 야, 바빠도. 나 출근자 하는 건데. 본사 매일 팬 때만 부르니까 알겠어요. 원래 딴 사람 하면 이게 내가 이게 안 걷어가거든요. 이렇게 걷어가잖아요. 기억할게요. 본사에서 네. 주시하고 있어요, 사실 네. 이수근 씨. 네, 이거 다... 두 번째 업장 이수근 씨 내드리려고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여기 숟가락 넣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는 두 번째 합장 할 수 없는 게 오늘 잘렸어, 너는. 분사로 갑니다. 너는 오늘 마지막이야. 이 가게에서 잘렸지, 분사로 갑니다. 이걸로 눌러, 이렇게. 뭐. 됐어. 눌러. 이렇게. 잠시 좀 혼자 있을게. 형, 10분 뒤에 오고 사야 돼요. 네. 준비해야지. 3시 오픈. 3시 오픈인데, 준비해야죠.